있지만 좀 예민한 선택을 한번 보였습니다. 조재호 선수의 지금 페이스라면 다음 이닝 강동구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네, 일단 한 점 따라붙습니다. 점수 7대 13. 아, 강동구 선수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나와 있는 포지션 득점 해줍니다. 뒤돌리기. 네. 대회전으로 갔습니다. 아, 들어갔어요. 연속 득점 성공. 아, 강동구도 좋습니다. 예. 지금 또 포지션이 만들어졌어요. 네. 상당히 집중이 잘 돼 있는 강동구 선수의 모습 좋습니다. 뒤돌리기죠. 네. 교차를 시키면서 키스를 빼고 아, 득점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흰 공과 노란 공이 딱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. 네. 지금 빨간 공 일목적구 처리를 하면서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배치가 어려워요. 네. 한 번에 고비가 찾아왔습니다. 자, 뒤돌리기가 되나요? 아, 횡으로 가요? 아, 네. 들어갔습니다. 점수 10대 13. 석점자로 따라붙는 강동구. 2세트는 두 선수. 와, 이거 이러면 조지호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만약에 지게 되는 선수는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세트예요. 예. 경기 초반부터 대단한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또 5 쿠션으로. 자, 아직 각도 있어요. 득점이 과연 닿았습니다. 네. 이야, 이러면 강동구 5연속 득점. 점수 11대 13. 엄청난 공격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